요즘에 이제 오디션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후배들 외에는 신인 가수들이 오히려 더 무대 설 때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후배들이 있다면 제가 이렇게 찾아서 같이 나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. 좋은 생각이네. 맞아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트로트 가수로 데뷔한 지 2년 차. 5년 차 트로트 가수? 2005년도에 데뷔를 한 17년 차. 몇 년이지? 잘 생각이 안 나요. 다른 사람들 앞에서 부르는 게 지금 이 자리가 첫 자리거든요. 이러다가 정말 한번 이름도 알려보지 못한 채 묻혀버리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이제 제가 공연하는 것을 저희 아이보다 한 번도 못 봤어요. 엄마가 알려지지 않아서 창피하대요. 노래를 사실 안 하려고 했었어요. 힘든 거를 또 풀려면 또 이게 노래를 하게 되더라고요. 이거를 해야만 뭐라도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또 조금 어디서 뻔한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도 없는 경험을 아마 하게 될 거예요. 틀린 거 알았어요? 강은 쪽팔림은 순간이고 행복은 1라운드가 통과해야지 2라운드, 3라운드에서 더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예요. 음이 다운되지. 야, 스톱. 이러면 안 돼. 음이 안 나오죠. 유축자다 해야 돼요. 경연대는 무조건 이겨. 근데 무대에서 이렇게 부를 거 아니죠? 사랑해선 이런 네 감정을 넣어야 돼. 그렇게 불러버리면 안 돼, 불러. 트로트잖아, 이것은. 띵! 짜자자리탄! 이런 강약. 지금부터 트로 신이 떴다 라스트 찬스 경연을 시작하겠습니다.